지현 씨는 마트 가서 물건 고르실 때 어떤 것부터 먼저 살펴보시나요? 네, 좀 일단은 이 사야 할 물건의 그 가격부터 확인을 아, 합니다. 예. 어떤 게좀더 쌀까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실 텐데. 네. 그런데 이달부터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품목에서 이 권장 소비자 가격의 표시가 없어진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오픈 프라이스 제도 네, 때문이죠. 맞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셨다가 이왜 소비자 가격이 없나 하고 좀 놀랐던 분들도 계실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에서 이 오픈 프라이스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생활 곳곳에 있는 동네 슈퍼나 대형 마트들로 인해 물품 구매에 있어서 좀더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할인점,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업체가 잇따라 등장해 소비자들은 보다 쉽게 물품의 가격 정보를 얻고 비교해 볼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유통업체의 빠른 증가 추세는 과도한 가격 경쟁을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해 제품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표시한 뒤 할인이나 세일을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도 발생했다. 최근 몇년 동안 이어졌던 아이스크림 가격의 50% 인하 판매와 대형마트들의 라면 가격 할인 전쟁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도입한 오픈 프라이스 제도로 인해 이와 같은 가격 부풀리기 등의 얄팍한 상술은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오픈 프라이스 제도라면 우리말로 하면 판매가격 표시 제도인데요. 제품을 판매하는 분이 그 가격 표시를 해서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과거에 있었는데, 이것은 물품을 제조하거나 이제 공급하는 쪽에서 가격이 표시했었습니다. 판매하시는 분이 가격을 표시해서 판매하는 제도고, 소비자는 이제 그 판매 가격을 비교해서 상품을 선택하는 제도가 판매 가격 표시 제도 또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1999년 가전제품과 의류에 처음 적용되어 실시된 이 제도는 2000년 22개, 2004년 32개 품목으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올해 279개 품목으로 그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오픈 프라이스 제도 도입으로 가격 결정 권한이 유통업체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한편, 대형 마트와 영세 슈퍼마켓 간의 더욱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우려를 안고 있다. 이미 가격 협상이나 결정권이 있는 대형 마트는 이번 오픈 프라이스 제도의 확대 시행에도 외형상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가격 경쟁력이 낮은 영세 지역 슈퍼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오픈 프라이스제라는 것이 도입되면서 가격 표시가 없어지니까 손님들은 계속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가늠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물어보기 일쑤이고요. 저희는 또그 가격에 권장 소비자 가격에서 10% DC인데 권장 소비자 가격이 적혀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혼란스럽기는 소비자나 판매인이나 무척 많이 있어졌어요. 오픈 프라이스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권장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어느 곳이 싸고 비싸다는 판단을 해왔는데, 이제는 물품의 가격을 파악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가격을 아니까 싼지 비싼지 알 수가 있었는데 왜 그것을 폐지하는지. 하지만 전문가들은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 제도에 워낙 익숙했던 터라 당분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화장품 가격도 이제 다니면서 보면 70% 할인, 뭐100% 할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판매 가격 표시 제도가 시행되면서 조금 약간 혼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착이 돼서 소비자들도 익숙하고 판매자들도 익숙하고 하듯이, 조금은 처음에 이제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판매자도 가격 표시를 다시 해야 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점포, 저 점포 다니면서 어떤 점포의 가격이 저렴한지 비교를 해야 돼서 조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는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고, 또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제 경쟁적으로 가격을 표시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소비자 후생이 증대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다 싼 값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에게 더큰 이익을 안겨주기 위한 오픈 프라이스 제도. 소비자와 유통업체의 협력과 합리적인 가격 판단으로 보다 우수한 소비자 이익을 창출해내길 기대해본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되면서 펜션이나 민박 등 휴가지 숙박업체 관련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네. 올해 6월 말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2% 정도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소비자 환불 규정을 살펴보면요. 예약한 일자로부터 일주일 전까지는 납입금액의 80%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 이 규정을 지키는 곳이 많지 않아서요. 예약을 할 때는 이 공지한 환불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